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 시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세부 실천계획과 추가 이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치사율이 높고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여객, 화물운수종사자 최소 휴게시간 보장, 자격취득 제한 강화 등 8개 세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운수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등 9개 세부 과제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6개 과제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6개 과제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강화하는 7개 과제도 만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6개 세부 과제의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단계별로 추진 일정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